우리 유화인들 세계 무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본교는 글로벌 이화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인원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22일 ECCP 142호에서 본교 한국문화연구원이 주최한 글로벌 이화인 만들기 프로젝트 첫 번째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무대에 서기 전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열렸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으로 글로벌 이화인 만들기 프로젝트는 10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날 참석한 60여 명의 학생들은 한국 문화 전반과 한국인의 특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미처 모르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쭉쭉 꼬집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개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날 열린 총론을 토대로 생활문화, 예술문화, 종교문화 강의가 매주 차례로 이어집니다. 또한 학생들은 각 주제별로 초빙된 전문가들로부터 더 심도 있게 한국학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문화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건데, 지금까지의 그 학교에서 교과 과정은 강론에 치우친 게 많았다. 이걸 총론화해서 한국 문화를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그 교과 과정을 짜서 단시간 내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거야. 이번 강의를 필두로 글로벌 이화인 만들기 프로젝트는 매 학기 진행되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한국학 강의를 듣는 것뿐 아니라 10월 둘째 주에 경복궁 문화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EUBS 인원진입니다.